우사위를 던져서 뭐가 나올 때? 짝수가 나올 때. 짝수가 나올 때 소수일 확률 구하래. 알겠지? 보통 확률은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뭐뭐가 표본 공간이라는 거였잖아. 그지? 근데 어떻게 한 거야? 이런 제한을 달아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예. 그래서 짝수가 나올 때 이런 조건을 달아주고 나서 확률을 구하래. 이런 걸 조건 확률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새끼를 전체처럼 인식하세요. 뭐라고? 전체처럼 인식하면 짝수가 나오는 거니까 2, 4, 6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거기서 소수 나오래. 그럼 소수는 2. 맞아?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지? 이런 게 조건 확률이야. 아? 아주 쉽게 해놨지? 네. 짝수가 나올 때 소수일 확률, 뭐뭐 할 때를 전체처럼 인식하라고. 알겠어? 이걸 수학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걸 표본 공간이라 그러잖아. 맞아요? 그랬을 때 이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 그러자. 그 다음에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 그러자고. 알겠지? 그랬을 때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P, B 바이 A. 알겠어? P, B 바이 A. 그래서 A일 때 B의 확률 이렇게 읽는 거야. A일 때 B의 확률. 그치?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하면 돼? NA분의 뭐? A교. A교 B 하면 되는 거지? 실제로 표본 공간에서 집합 A는 뭐야? 짝수가 나오면 2, 4, 6. 맞아요? 맞냐? 네. B는 뭐야? 2, 3, 5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표본 공간에서 사건 B를 쳐다본다 그랬어? 이 됐지? 그러니까 얘분의 얘네들의 교집합하면 2 나오는 거 아니야? 아까 잘 알겠지? 자, 그리고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 뭐로 나눠? NS로 나눠보자. NS가 뭐야? 표본 공간이지? 표본 공간. 그러면 PA분의 PA교B 이렇게 쓰면 돼. PA분의 PA교B. 맞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건 부합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네. 이거 뭐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한 거지? 얘 돼요? 얘는 뭐 분의 뭐로 한 거야? 확률분의 확률로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쓸 때도 있고 얘를 쓸 때도 있는데 문제 읽고 편한 대로 가시면 돼. 알겠지? 문제 읽고 편한 대로 가시는데 얘를 쓸 때 너네가 뭐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 얘를 쓸 때 A도 마찬가지로 뭐야? 같은 정도로 기대돼야 돼. 근원 사건들이 이해되는데 A도 뭐라고? 같은 정도로 기대되어져야 된다고. 알겠어? 이해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라는 거는 표본 공간을 구성해서 쓰는 확률인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우리 다 수학적 확률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 이 A 집합에 있는 원소들이 있겠지? 그 새끼들이 다 같은 정도로 기대되어질 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써야 된다고. 이해돼 안 돼? 알겠어? 같은 정도로 기대되어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들면 틀린다고. 알겠냐? 네. 계산법이 두 개 있다 그랬어. 뭐 쓰라고? 편한 거 쓰라고. 문제 읽어가면서 익숙한 거 쓰다가 문제가 어려워지면 얘로 풀 때 이것만 하나 조심하자고.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이 새끼 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요 새끼의 기하학적 의미 좀 보자. 무슨 의미? 기하학적 의미. 기하학적 의미. 이거 봐봐. 자, 이게 표본 공간이야. 무슨 공간이라고? 표본 공간. 자, 여기 뭐가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지? 맞아? 그랬을 때 P, B 바 A가 의미하는 바는 자, 1, 2, 3, 4라 하자. 1, 2, 3, 4는 원소 개수가 아니라 영역 이름이야. 알겠어? 영역 이름. 그럼 쟤는 뭔 거야? NA분의 1 더하기 2분의 A교 B니까 2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돼야 안 돼? 돼요? 네. 그러니 요 새끼가 의미하는 바는 뭐지? 아하, 집합 어디에서? 집합 A에서 B가 뭐하는? 차지하는 비율. 이해돼? 알겠죠? 집합 A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생각하자고. 이해돼요? 네. 기하학적 의미. 집합 A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 조건 확률 알겠지? 어? 문제 풀면서 자세히 또 다뤄볼게. 조건 확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 무슨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
곱셈 정리라는 거는 뭐냐면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뭐의 확률을 구한다고? 교집합의 확률. 저기서 시작한다. 어디서 시작하라고? 조건부 확률에서. 얘는 PA분의 PA교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얘들아? 네. 맞아? 네. 아, 그러면 요 확률 구하는 거 아니야? 또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PA 곱하기 PB/A 이렇게 쓸 수 있지? 이해돼요? 자, 요거 식으로는 기억을 하자. 식으로는 네. 어? PA, A의 확률을 곱하기 A가 일어날 때 B의 확률을 곱하는 거야? PA,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는데 PA 곱하기 A가 일어날 때 B의 확률을 곱한다고. 이 식으로서는 기억을 하자고. 식으로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지. PB 곱하기 PA 바비. 알겠어? 이해돼? PB 곱하기 PA 바비. B바이. A 바비. 알겠어? 요게 뒤로 가야 되더라. 알겠지? 어? 여기서 끌어당긴 거야. 여기서 식으로서만 기억하면 돼. 뭐로서만 기억하라고? 식으로서만 기억하라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 확률 문제를 다룰 때 둘이 이제 곱할 거야. 곱하는데 이 식을 써서 곱하진 않아 나는. 알겠어? 적용시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곱할 땐 언제 곱하는 거야? 경우의 수 곱의 법칙하고 똑같아. 두 사건이 뭐로 연결될 때? AND로 연결될 때. 알겠어? 그리고 사건이 연이어 등장을 할 때, 연이어 등장을 할 때 두 확률을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이어 등장한다라는 얘기는 사건이 진행형이지. 진행형. 무슨요? 진행형. 얘 하나 더 줄 테니까 봐봐. 주사위가 하나 있어. 알겠지? 주사위가 하나 있고 주머니 A가 있는데 주머니 A에 흰 거 두 개, 검은 거 세 개 들었대. 흰 거 두 개, 검은 거 세 개. 알겠어?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주사위를 던져 뭐가 나와? 짝수가 나오면. 주사위를 던져 짝수가 나오면 두 개를 꺼낸대. 이해돼 안 돼? 짝수가 나오면 두 개를 꺼낸대. 그런데 홀수가 나오면 몇 개를 꺼낸대? 세 개를 꺼낸대. 이해돼 안 돼? 네. 뭔 소리인지 알겠어? 알겠지? 그래서 두 개 꺼내면 뭐 흰 공 두 개 나오래. 알겠어? 얘도 흰 공 두 개 나오래. 이럴 확률을 구하라고 나왔단 말이야. 이해돼요? 네. 됐지? 그러면 짝수를 뭐해? 짝수가 나와야지. 짝수가 나오면 얼마지? 2분의 1이야? 맞아 안 맞아? 사건이 주사위 하나 던지고 그 다음에 뽑고 이렇게 되는 거지? 진행형이잖아. 연이어 등장하는 개념인 거잖아. 그러니까 곱하자고. 이해돼요? 그럼 두 개 뽑는데 그럼 5시 2분에 뭐라 쓰면 돼? 두 개 꺼내. 흰 거 두 개니까 2시야? 맞아? 그 다음에 홀수가 나오면 계속 2분의 1이지? 인정해? 네. 그러면 또 5시 2분에 얼마 하면 돼? 2C 곱하기 3C 이러면 되는 거야? 흰 거 두 개 나오라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어? 이렇게 연이어 등장할 때 곱하기 쓴다고. 뭐 틀렸어? 5C 3. 이거 2? 5C 3 미안해. 그리고 둘이 뭐 한 거야? 분류한 거지? 분류하면 뭐해? 더하라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이걸 매치시켜도 풀진 않아. 이해되니? 네. 그래서 곱셈 정리의 저 식은 식으로서만 의미를 알고 있으라고. 알겠냐? 네. 아. 자, 그 다음에 자, 3번 독립과 종속. 뭐라고? 독립과 종속. 아, 독립과 종속. 자, 첫 번째 정의. 자, 독립의 정의는 뭐야? 독립의 정의 누가 볼래? 민규. 독립의 정의 PB/A랑 PB/A 여집합. 알겠어? 네. 이 둘이 같을 때를 독립사건이라 그래? 알겠니? 요 때를 AB를 독립이라 하고 요 둘이 다를 때를 뭐라 그래 우리는? AB를 종속사건이라 그래. 알겠어? 철저하게 시계 개념으로 쳐다봐 일단. 네. 알겠어요? A, B 독립하면은 뭐 이런 생각 한다고. A랑 B랑 연관성이 없어. 이런 개 같은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 연관성이 있고 없고의 개념이 아니야. A가 일어날 때 B의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을 때 B의 확률이 같으면 그걸 독립사건이라고 하는 거고 다르면 종속사건이라고 한다고. 알겠지? 저게 정이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표본 공간에 쓰고 반 딱 잘라서 이쪽이 A고 이쪽이 A 여집합이야. 이해할 수 있지? 네. 집합 저렇게 그려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A가 있으면 A 여집합도 있잖아 지금.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여기가? 여기가 집합 B라고 하자. 알겠어요? 1, 2, 4, 2야. 1, 2, 4, 2. 이번에는 원소 개수야. 알겠지? 여기 한 개 있고 여기 두 개 있고 여기 네 개 있고 여기 두 개 있다라는 얘기다. 알겠죠? 자, P, B 바이 A가 뭐라고? P, B 바이 A의 기하학적 의미가 A 집합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 맞아요? 네. A 집합 여기야? 네. 토탈 몇 개 있어? 세 개. 네. 거기서 B가 차지하는 비율 두 개야? 네. 3분의 2네? 이해되지? 네. 그죠? A 여집합 어디 있어? 이거야? 네. A 여집합 몇 개 있어? 여섯 개 있네? 알겠지? 거기서 B가 차지하는 비율 인정해 안 해? 그럼 6분의 4니까 3분의 2네? 같아 달라? 같지? 이런 상황이 독립이라고. 알겠어요? 이런 상황이 독립이야. 알겠지? 이해돼? 어, 그러면 봤더니 이러네. 요 방에서 얘가 차지하는 게 3분의 2네? 요 방에서 얘가 차지하는 게 3분의 2네? 그럼 전체 방에서도 얘가 차지하는 게 얼마? 3분의 2 맞아? 이해돼 안 돼? 그지? 그러니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 P, B 바이 A. P, B 바 A, P, B 바 A 여집합. 맞지? 이게 같은 독립이잖아. 그럼 모두 같다? P, B도 같다네? 이해돼요, 안 돼요? 네. 뭔 소리인지 알겠지? 맞잖아. 아니, 이 방에 남자가 3분의 2고, 저 방에도 남자가 3분의 2면 짬뽕하면 3분의 2 아니야? 네. 남자 사건은?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네. 그러면 독립, 종속이면 어때? P, B 바 A랑 P, B 바 A 여집합이 다른 거 아니니, 얘들아? 그럼 PB도 뭐하지? PB도 다르겠네? 됐어 안 됐어? 네. 이해해? 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뭐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자, 곱셈 정리가 뭐의 확률을 구하는 거라고?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거라고? 교집합의 확률. 그러면 쟤는 PA 곱하기 P, B 바 A. 내가 요게 뒤로 가야 된다 그랬다 얘들아. 알겠지? 네. 제가 뒤로 가야 돼. 자, 그런데 애비가 독립이면 누구면? 애비가 독립이라면 얘가 방금 뭐랑 같다고 배웠지? PB랑 같다고 배웠지? 맞아 안 맞아? 따라서 독립 사건일 경우엔 PA 교 B는 뭐가 되는 거야? PA 곱하기 PB 이렇게 되네. 이해돼 안 돼? 알겠어? 그러니까 독립사건일 경우에는 각각의 확률을 갖다 곱하면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이해돼야 안 돼요? 알겠어? 자, 이런 느낌을 어디서 가져가서 하는 거냐면 아까 선생님이 두 사건이 독립일 때 이런 얘기를 했다? 이 A와 B가 연관이 있네 없네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알겠지? 그런데 이런 거를 생각하는 동네가 한 군데가 있어? 알겠어? 그 한 군데가 어디냐면 이런 거야. 주사위를 던졌어. 알겠지? 들었어. 다시 또 던져. 또 던져. 계속 던져. 이해돼? 봐봐. 이거는 사건을 계속 연이어서 발생시키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네. 똑같은 짓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던졌을 때 1 나왔어. 그래서 던지려고 하는데 두 번째 던질 때 1 나올 확률이 바뀌지 않지? 첫 번째 던질 때 1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이해해 안 해? 이해하지? 이건 독립사건이야. 그래서 이해돼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연관이 없는 사건처럼 느껴지잖아 이거는. 이해돼요? 요때만 독립사건처럼 생각하자고. 알겠지? 이해돼요? 되지? 예. 그래서 이걸 쓰는 동네가 어디야? 뒤에 가면 독립시행의 확률 구할 때. 알겠지? 그때 이걸 계속 쓰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네. 각각의 확률을 그냥 계속 곱하는 거지. 이해돼? 네.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애비가 독립이래요. 애비가 독립이다 이렇게 줬어 문제에서. 그럼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 뭐야? 방금 했지? PA 교 B는 PA 곱하기 얼마다? PB. 이해해? PA 곱하기 PB 인정하지? PA 교 B는 PA 곱하기 PB 이거 쓰란 얘기야? 또 뭐야? P, B 바 A는 뭐? PB 이걸 써도 돼? 알겠어? 독립이다 하면 이거 죽여 그냥 이렇게? 이해돼 안 돼요? P, B 바 A는 PB랑 같다고. 앞에 거랑 같은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A, B 여집합
알겠어? A, B 여지팝, A 여지팝, B. A 여지팝, B 여지팝. 도 독립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알겠어, 모르겠어. 어? 네. 자, 이거는 실제로 별로 어렵지 않아. 봐봐. 자, P. 얘네들이 독립인지 확인해보자. A교 B 여지팝이지. 네. 그럼 쟤는 P, A에서 못 빼면 돼. P, A교 B 빼면 되는 거야? 그러면 P, A교 B는 독립이라며, 두 사건이. 그럼 PA 곱하기 PB라고 쓸 수 있어? 맞아? 이해 됐지? 그럼 뭐로 묶어내? PA로 묶자. 그럼 PA로 묶어내니까 1-PB 나오지? 1-PB는 PB 여지팝. 인정? 알겠어? 이해 됐지? 어? 자, 독립사건 맞지? 이해되는데 그죠? 자, 그럼 이것도 알아야 돼? 애비가 독립인데 요식이 주어지면 요렇게 바꾸는 거야? 알겠어? 모르겠어? 네.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번에는 이거야. 문제에서 애비가 독립이냐 이렇게 물어봐. 애비가 독립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니네가? 이거 하는 거야? PA교 B가 PA 곱하기 PB랑 같냐 안 같냐 이거 판단하면 돼. 알겠지? 요걸로 판단하면 돼. 또 하나는 어떤 거 있어? PB바 A가 PB랑 같냐 안 같냐로 판단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네. 같냐 안 같냐로 판단하면 돼. 이해되는데? 알겠지? 판단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를 쓸 때도 있고 얘를 쓸 때도 있어. 이해돼요? 둘 다 쓸 거니까 둘 다 알아놔. 네. 여기까지 알겠지? 네. 요거 전에 기말고사 범위였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독립시행의 확률 보자. 무슨? 독립시행. 독립시행의 확률. 자,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이거는 똑같은지 계속하는 거야? 뭐 하는 거라고? 똑같은지 계속하는 거. 알겠죠? 보자. 자, 주사위를 갖다가 다섯 번 던지는데 몇 번 던져? 다섯 번 던지는데 3회 배수가 2회 나오래. 몇 회 나오라고? 3회 배수가 2회 나오래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봐봐. 1, 2, 3, 4, 5 이렇게 있지? 네. 그럼 3회 배수 2회 나오래니까 이렇게 나와도 되고, 맞아? 이렇게 나와도 되고, 이렇게 나와도 되고,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첫 번째 던졌어, 내가. 맞아요? 두 번째 던졌어. 무슨 사건이야? 독립사건이라 그랬지? 이해돼요? 독립사건이야. 그지? 그러니, 첫 번째 3회 배수 나올 확률 얼마지? 3분의 1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도 3분의 1이지? 다 곱할 거 아니야? 독립사건이니까? 맞아, 안 맞아? 그게 독립사건에 대한 독립일 때 확률을 곱셈 정리잖아. 다 갖다 곱하자고. 이해돼요? 그럼 3분의 1의 제곱 인정해? 맞지? 그 다음에 3분의 그럼 2는 몇 개? 3승 이러면 되네? 곱하는 순서는 좀 바뀌겠지만 이거 맞지? 네. 그럼 밑에 것도 이해 맞아? 네. 밑에 것도 이해 맞아? 이게 뭐 한 거야 지금? 분류해 놓은 거네? 분류를 했는데 각각의 확률이 다 어떻게? 다 같이? 그지? 그러면 뭐야? 결국 이 새끼가 몇 개 있냐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이 새끼가 몇 개 있냐가 중요해지는 거지 지금부터. 이 새끼 몇 개 있어? 50? 2개 있겠네? 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봐봐. 여기 보세요. 자, N회 독립시행이야. 무슨 독립시행이라고? N회 했다고. N회 독립시행. N회 독립시행. 알겠지? 어떤 사건의 확률이 P라 그러자. 알겠죠? 그랬을 때 A가 N회 중에 R회 나오래. 몇 회? R회 나오래.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N번 중에 R번 뽑기 하면 돼? 그게 뭐 잡는 거야? 이거 잡는 거지. 몇 회 중에? 5회 중에 3회 배수 두 번 나올 거 뽑는 거지 지금. 그죠? 그럼 NCR에 그럼 P가 몇 번 나와? P가
P가 몇 번 나와야 돼? 여기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 그러면 이런 데가 A인 거 아니야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러니 이런 자리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잖아. 그 3분의 1이 몇 번 나와? 그러니까 두 번. 두 번. 그러니까 R회 나오래. 누가? P가. 알겠어? 그럼 Q는 몇 번? N-R번. 요렇게 확률을 구하는 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 한다? 네. 알겠어? 됐지? 다시 봐.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 N번 중에 R번 나오래. 알겠어? 어? 누가? P가? 그 다음에 Q는 N-R번. 이해되지? 네. 됐어?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알아야 돼? 어떻게? 요 사건이 요런 놈이 요만큼 나올 수도 있네? 이해되는데? 처음엔 그렇게 해줬잖아 내가. 이해되는데? 요 사건이 어떻게? 요렇게. 알겠지? 알겠어요? 예. 자, 이론은 다 해줬는데 문제 풀면서 다시 이론 하나씩 점검해 줄게. 네. 간단하지? 이론. 자, 1번 보세요. 자, 조건부 확률 어떻게 하라 그래 선생님이? PA는 뭐라고? NA 분의 얼마? NAQB. 그렇지. NAQB 또는 PA 분의 PAQB. 이렇게 되고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랬다 내가? 알겠지? 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만 요 새끼에 대해서 뭐 하자고? 이거 쓸 때 뭐가? 이 A에 있는 원소들이 다 같은 정도로 기대되어지는지만 확인하라고. 알겠어? 그걸 확인했는데 같은 정도로 기대되어지지 않으면 확률로 풀어야 돼. 알겠어요? 네. 그것만 하나 조심하자고 얘들아. 알겠죠? 그것만 하나 조심하자고. 자, 그래서 보면 A 회사 직원은 모두 몇 명이래? 자, 직원은 60명이래. 알겠지? 그리고 각 직원은 두 개의 부서 A, B 중에 한 부서에 속해 있지? 맞아? 부서가 A가 있고 B가 있네. 부서지 부서. 맞아 안 맞아? 이해되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성별이 나오지? 네. 성별이 나오는데 남녀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지? 그러니까 부서가 있고 성별이 있는 거지?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A냐 B냐고 성별이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되는 거 나머지는 거지? 이해되는데 이랬을 때 뭘 만들어? 표 만들어. 뭐 만들으라고? 표 만들어. 이렇게. 알겠죠? 여기 A 부서, 여기 B 부서. 남자, 여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 알겠냐? 알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A 부서는 토탈 몇 마리? 20마리 있네. 그럼 B 부서는 몇 마리 있겠어? 40마리 있을 거고. 맞죠? A 부서에 속해 있는 얘의 몇 프로가? 그럼 여기 10명, 10명 되는 거 아니야? 인정해요? 네. 맞지? 그리고 이 회사 여성 직원의 60% 이해돼? 그 여성 직원이면 얘를 의미하는 거야? 네. 여기에 몇 프로가? 60%가 여기 있다 이거지? 네. 이해돼요? 그럼 여기를 몰아보면 A명이라 놓자? 그러면 10 더하기 A분의 뭐가? A가 10분의 6. 인정해 안 해? 네. 뭐든지 알겠어? 네. 그럼 5, 3이니까 5A, 그 다음 몇 A? 30 더하기 3A야? 네. 그럼 요 자리 15 인정? 네. 됐어? 그럼 요 자리는? 15. 알겠지? 자, 이 회사의 직원 6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B부서에 속해 있을 때, 여기에 속해 있을 때지? B부서에 속해 있을 때, 그게 여성일 확률 구하래지? 네. 여기 속해 있을 때 여성일 확률 구하래잖아? 니네 해설집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 사건을 여성일 때, B부서일 때, 그지? 이 사건을 X, 그지? 그 다음에 여성일 사건을 X. 알겠어? 그래 놓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P, 뭐야 또 X야? C, 대 Y. 맞아? 이렇게 써 있다고, 문제에서. 해설지, 알겠어? 그죠? 그러면 이건 NX분의 N, X교 Y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럼 NX는 얼마인데? 얼마?
40명이야? 네. 40명 맞지? 맞아요. 그 다음에 교집합은 얼마야? 15. 15.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렇게 앞에 요런 거 쓰지 마. 알겠지? 표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면 돼? 아, 비부서일 때 여성률 확률, 그지? 그냥 예분에 예 하면 되지. 이해되는데? 알겠어? 네. 예분에 예 하면 돼. 알겠지? 자, 사건이 두 개. 알겠어? 사건이 두 개인데, 얘가 두 개로 남아지지? 얘가 두 개로 남아져. 뭐 만들으라고? 표 만들어. 알겠지? 네. 그리고 요런 거 쓰는 것도 아니야? 그냥 요 그림에서 예분에 예 잡자고. 알겠지? 네. 1번. 자, 그 다음에 2번. 자, A주머니에는 흰공 몇 개? 두 개. 흰공 두 개, 검은 거 몇 개? 다섯 개. 다섯 개. 그 다음에 B주머니에는? 세 개. 흰공 세 개? 네 개. 검은 공 네 개 있어? 네. 자, 이렇게 있네. 자, A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요. B주머니에 넣는데 A주머니에서 한 개 꺼내서 B주머니에 넣었지? 네. 그리고 B주머니에서 한 개 꺼낸대. 알겠어? 네. 그 공이 흰 공일 때지. 네. 맞아? 자, 지금 잘 봐. 선생님 조건방률 이렇게 풀어. 너네도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어떻게? A에서 한 개 꺼낸 게 한 개 꺼내서 B에 집어넣잖아. 근데 문제에서 그게 흰 공일 때라며.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러니까 A에서 흰 공 꺼내. 맞아? 아니네. B에서 꺼낸 게 흰 공이래? 뭐라고? B에서 꺼낸 게 흰 공이래? 알겠지? 그럼 A에서 B로 하나 넘기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나눠야 되겠지? 어떻게? 왜? 왜 마지막에 여기서 흰 공 꺼냈는데 여기서 흰 공 넘어온 상황이랑 검은 거 넘어온 상황이 다르지 않니? 그니까 나눠야 돼. 그러니까 A에서 흰공 넘어와. 됐어? 이렇게 쓰라고 선생님처럼 흰공 넘어와. 그리고 B에서 흰공 뽑았지. 이해돼요? 됐지? 그리고 뭐 넘어와? 검은공 넘어오고 흰공 넘어와. 됐어 안 됐어? 네. 이렇게 쓰라고. 알겠지? 네. 그러고 요 위에 뭐야 이제? 넘어온 공이 무슨 공이래? 젖대. 흰공. 알겠어? 그러니 이거 꼭 구하란 얘기 아니야? 네. 이해되는데? 알겠어?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부터 확률로 풀래? 경우의 수로 풀래? 두 가지 때문에 맞지? 조건부 확률 NA분에 NA교비 있고 PA분에 PA교비 있잖아 얘들아. 맞아 안 맞아? 확률로 풀래? 경우의 수로 풀래? 라는 건 니네 친숙한 거 하라고. 이거 존나 쉽잖아. 이거 어떻게 해? 처음에 흰 공 뽑는 거 7분의 2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뽑고 흰 공 넘어왔네? 네. 그럼 토탈 몇 개 있어? 8개. 그럼 흰 공 뽑으니까 8분의 4 아니야? 네. 이게 니네가 익숙한 거 아니냐고. 네. 맞지? 이건 뭐 한 거지 지금? 분류한 거잖아. 그러니까 둘이 뭐 해? 더해. 그럼 검은 거 넘어와. 7분의 5 인정해? 네. 그죠? 그럼 8분의 얼마? 이해하지? 네. 됐어? 그 다음에 요 새끼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거 익숙하잖아 니네. 네. 이해돼 안 돼? 알겠어? 물론 나 같으면 7, 8 다 지우고 하겠는데 이게 익숙하니까 익숙한 대로 하자고. 어려운 거나 다시 따져보자고. 알겠지? 어? 네. 뭐라고? 뭐라고 시불시불 걸어서 빨리 얘기해봐. 괜찮아 부담 갖지 말고. 바퀴밖에 더 하겠어? 자, 3번.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대. 주사위 몇 개 던진대? 두 개. 또 같이 해보자. 주사위 두 개를 던져. 그죠? 그 다음에 같으면. 맞죠? 눈의 수가 같으면 동전을 몇 번 던진대? 동전을 네 번 던진대지? 이해돼요? 네. 맞지? 나온 눈의 수가 다르면 동전을 몇 번 던진대? 두 번. 그렇죠. 동전을 두 번 던진대. 알겠지? 네. 두 번 던진대. 자, 저렇게 던졌는데 앞면 나온 횟수가 같을 때, 앞면 나온 횟수와
뒷면 나온 횟수가 뭐 할 때? 뒷면 나온 횟수가 같을 때 동전 네 번 던졌을 확률 구하라네. 야! 이거 어떻게 조건부 확률 어떻게 하라고? 부호에 쓰라고. 알겠지? 어떻게 쓰면 돼? 주사위 두 개 던졌는데 세임이지. 같은 눈이 나오면 S라고 쓰자 이렇게. 네. 알겠지? 같은 눈 나오면 동전 몇 번 던지는데 네 번을 던지는데 횟수 같으라며. 그럼 둘둘 나오면 되겠네. 앞면 두 개, 뒷면 두 개. 이해 돼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뭐 나오면? 다른 게 나오면 이해 돼? 다른 게 나오면 동전 몇 번 던져? 두 번 던지고 한 번 한 번 나오면 되겠어? 알겠지? 이랬을 때 뭐 하래? 동전 네 번 던졌을 확률 구하래지? 네. 이해 안 돼? 항상 NA분의 NA교 B잖아 조건부 확률이 얘들아. 네. 맞아? 그럼 분모에 있는 것 중에 일부가 올라가는 거지? 네. 돼야 안 돼요? 네. 알겠니? 네. 네. 분모에 있는 것 중에 일부가 올라가는 거야? 네. 알겠죠? 네. 그렇게 쓰라고. 자, 그럼 이제 해봐. 확률로 풀래? 경우의 수로 풀래? 확률로 풀래? 경우의 수로 풀래? 아니 생각을 해 생각. 뭐가 편할 것 같아? 확률. 확률이 편하지? 니네 느낌이 확률이 편하잖아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그냥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알겠지? 자 이거 S지? 이거 얼마야? 6분의 1이야? 맞아 안 맞아? 곱하기 2는 얼마? 6분의 5.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예. 네. 자, 그 다음에 동전 4번 던진대잖아. 그지? 그럼 몇 개야, 전체? 16개야? 확률로 풀자매. 네. 이해 돼? 둘둘 나오는 거 4C 이하 6개? 인정해? HHTT. 이해하지? 집중해, 집중. 동전 2번 던지면 4가지 아니야? 맞아? 한번한번 나오래매. 그러면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있네. 이거 둘이 뭐 해야 돼? 더하고 이 새끼 분자에 올리면 되겠어? 네. 이렇게 풀으라고. 알겠니? 네. 이해 되지? 네. 자 선생님 봐봐. 경우의 수로 푼다라는 얘기는 뭘 날려버리겠다는 얘기야? 경우의 수로 푼다는 얘기는 자 봐봐 분모 날리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 안 돼? 얘네 둘은 날려도 되지. 날려도 되지. 그런데 여기는 이 16하고 4는 날릴 수가 없지. 네. 이해해야 하네. 이게 경우의 수는 6가지 때문에 니네 동전 앞면 두 개, 뒷면 두 개 나오는 6가지 때문에 니네가 맞아 안 맞아? 이쪽은 앞면 하나, 뒷면 하나 나오는 게 두 가지 있는 거잖아. 여기 확률이 같아 달라. 다르지? 이해돼? 네. 그래서 경우의 수로 풀 수 없다고. 알겠냐? 네. 자 4번 보세요. 양면이 모두 빨간색인 카드. 뭐라고? 양면이 모두 빨간색인 카드. 양면이 모두 빨갛대. 알겠지? 여기도 레드고 여기도 레드. 알겠지? 그 다음에 양면이 모두 검은색인 카드. 그 다음에 양면이 한쪽은 레드 한쪽은 검은색인 카드 이렇게 있는 거지. 이해돼요? 알겠지? 문제가 뭐야? 바닥에 놓인 카드의 윗면이 빨간색일 때. 이해되는데? 알겠지?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한 장 꺼내서 놨지 이렇게. 알겠어? 한 장 꺼내 놨는데 이제 요 윗면이 빨간색일 때 뒷면이 검은색일 확률 구하래. 윗면이 빨간색일 때. 이해되는데? 그 윗면이 빨간색일 때, 윗면이 빨간색일 때 이해되는데 맞아? 윗면이 빨간색일 때 이렇게밖에 없지 않아? 맞지? 이해되는데 그런데 이 빨강과 이 빨강은 같은 거지 사실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이 카드가 빨강색이 윗면이 있을 경우랑 이 새끼가 윗면에 있을 경우는 확률적으로 다르지? 얘는 꺼내기만 하면 무조건 빨간색이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얘는 어때? 쟤를 꺼냈는데 쟤는 빨간색이 위로 올라 확률은 2분의 1인 거지? 이해도 안 돼? 맞아? 그러니까 같은 걸 뭘 인정하라고? 다른 걸 인정하라고 그랬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R, R'. R', R. 알겠어요? RG. 앞에 게 윗면, 뒤에 게 뒷면. 이해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랬을 때 검은색이 뒷면. 인정해 안 해? 이해되냐? 네. 자, 이거 몇 가지? 한 가지씩 그냥. 제 거 놓고 놓은 거잖아. 얘도 한 가지, 얘도 한 가지씩 그냥. 그럼 이렇게 놓을 확률도 3분의 1, 이렇게 놓을 확률도 3분의 1, 이렇게 놓을 확률도 3분의 1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아. 뭔 말인지 알겠어? 얘네, 얘네들이 다 같은 정도로 기대되어지는 거 맞냐고, 누굴 끝내든지 간에. 네. 이해돼, 안 돼? 네.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뭐라 하면 돼? 3분의 1 이러면 되겠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 요거 한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얘도 한 가지 경우밖에 없고 얘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어쨌든 얘네들의 확률이 다 같은 거지? 돼 안 돼? 됐어? 그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풀자고 쟤 같은 경우에. 알겠냐? 아이고 5분까지 하고 쉴게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한 변의 길이가 1인 뭔 삼각형? 정삼각형이래요? 알겠느냐? 예. 자, 여기 ABC가 있는데 XN이 뭐야? XN이 주사위를 N번 던져서 꼭지점 A에 있는 사건을 XN이라 그랬네? 맞지? 다시 읽어보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 있어. 점 P가 꼭지점 A를 출발해. 점 P가 어디를 출발한대? 여기를 출발한대? 여기를 출발해서 ABC의 변을 따라, 변을 따라 시계방향, 이 방향이야? 시계방향? 이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이 K면 K만큼씩 이동한대. 이해돼? 네. 그럼 주사위 던졌어. 2 나왔어. 그럼 어디야? 네. 어디가? 여기가 있어야지. 네. 주사위 던져. 3 나왔어. 어디가? A. 여기가 있어야지. 4 나오면, 6 나오면 다시 여기 있는 거네? 네. 됐어? 그랬을 때 XN이라는 사건이 주사위 몇 번 던져서? 주사위 몇 번? N. 그렇지. 주사위 N번 던져서 어디에 있는 거야? 다시 여기 있을 확률인 거지? 여기 있을 사건인 거지? 이해돼? 네. 아. 됐죠? 그랬을 때 P X3가 X1이야. 이해돼요 안 돼요? 맞지? 그럼 잘 봐. 어떻게 풀으라고? 밑에 깔으라 그랬다 내가? 그러면 X1은 뭐야? 몇 번 던져서? 한 번 던져서 A 있는 거지. 그러면 3하고 6 나오면 돼? 첫 번째? 맞아 안 맞아? 첫 번째 3하고 6 나오면 되잖아. 그지? 근데 X3는 뭔 거야? 이건 세 번 던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 교집합이잖아. 그러면 3하고 3 또는 6이 나오고 맞아? 두 번 더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두 번? 두 번 더 던진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그래서 다시 A에 있어야 된다 이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첫 번째 던져서 여기 있을 때 세 번째 던져서도 여기 있으래매. 맞아 안 맞아? 첫 번째 던져서 저기 있을 때 그럼 첫 번째 던질 때 3이나 6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됐지? 그러고 요 위는 둘의 교집합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첫, 교집합이니까 첫 번째는 일단 3하고 6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그리고 두 번 더 던진 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게 합이 얼마면 다시 A에 있어? 3, 네, 네. 6, 9, 10이면 되겠네? 인정해 안 해? 네. 됐지? 뭘로 풀 거야? 확률로 풀 거야? 경우의 수로 풀 거야? 경우. 이거 봐봐 이거 얘는 몇 번 던진 거야? 한 번 던진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얘 이건 세 번 던진 게 아니야. 니네 느낌이 그렇지 않아? 맞아 안 맞아? 3하고 6 첫 번째 던진 거잖아. 첫 번째 던진 거 PX1 한 번 던진 거잖아. PX1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에는 두 번 세 번째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니네 느낌상 안 들어가 있잖아. 이해는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뭘로 풀 거야? 뭘로? 경우의 수 확률. 뭘로? 경우의 수로 풀어볼게. 그럼 3하고 6 두 가지?
맞아? 그럼 여기는 3하고 6 두 가지? 맞아? 그럼 여기는 3 나오는 거 몇 가지? 합이 3인 거 몇 개? 두 개. 합이 6인 거 2, 3, 4, 5, 네 개. 합이 10인 거 하나, 12, 11, 19, 네 개. 어? 이 시대 확률이 넘는데? 정원수로 풀려면 네가 확률을 맞아요? 아, 알겠지? 확률로 풀자. 얼마? 2분의 1이야? 인정해 안 해? 아 그렇구나. 3분의 1. 여기 3분의 1? 네. 그러면 36분의 1이 이제 두 번 던지니까 맞아 안 맞아? 이해 되지? 36분의 얼마? 아까 얼마였어? 1, 4, 4, 1, 10? 인정해요? 그럼 약분 짠? 그 뭐야? 18분의 5? 이해돼? 알겠지? 정은 없다고 답이? 합 3인 게 1 아니야. 합 3인 게 2네. 얼마냐 그러자. 11. 얼마? 합 2, 3, 10, 11? 아니야. 그것도 없어? 아 10탱. 뭐 잘못했냐? 합이 3인 게 두 개? 1, 2. 맞아? 합이 6인 건? 2, 3. 합이 6인 건? 2, 3, 4, 5. 다섯 개. 다섯 개네. 맞지? 4에 1이야 그러면? 네. 그럼 12네 12. 맞아? 네. 그럼 얼마? 3분. 답 있어 그러면? 네. 알겠지? 이해돼요? 경계술 안 되는 거 알겠어? 정말 안 돼? 됩니다. 이렇게 풀면 봐봐. 근데 경계술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확률로 풀다 보니 그런 거지. 얘가 그냥 첫 번째 시행인 거지.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지. 그 중에 첫 번째지 이 새끼가. 맞아 안 맞아? 그럼 첫 번째가 뭐일 때야 지금? 3이나 6일 때지? 주사위 한번 던져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인마. 빨리 봐. 빨리 풀어야지. 첫 번째 던져서 첫 번째 던진 게 3이나 6일 때지? 맞아? 네. 그치? 근데 방금 니네 봤잖아? 이 앞에 뭐가? 3분의 1이 이렇게 약분 됐어 안 됐어? 약분 됐으면 뒤에 것만 구했으면 답이었네? 네. 약분 되잖아 어차피. 이해되는데 이해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건 확률은 뭐뭐일 때 하면 그 상황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푸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 상황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푸는 거지? 네. 그럼 첫 번째가 3, 6일 때 넌 나왔다 이거야 이제. 알겠어? 넌 나왔어? 그러면 이런 경우의 문제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여기가 합이 모인 경우 3, 6, 9, 12인 경우만 풀어도 괜찮아.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해해? 알겠지? 첫 번째 조건 확률은 일단 그 사건이 일어난 상황 다음부터 푸는 거거든. 이해되는데 뭔 소리인지 알겠어? 아까 이거잖아.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가 나와. 그럼 2, 4, 6이라는 게 나왔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 아니야? 이 상황만 놓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상황만 놓고. 이해되는데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 상황만 놓고 하는 거잖아.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상황일 때 소수율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3, 6이 나올 때잖아. 그럼 3하고 6이 이미 나온 거지? 첫 번째는 3, 6이 나온 거야 이미. 이해되는데 그럼 이 새끼 무시하고 두세 번째만 풀어도 된다고 이런 문제는.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아, 이거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 뒤에 가서. 이해돼? 저렇게 풀어도 되는 이유 알겠지? 그럼 쳤다 할게요.